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안녕하세요, 금영당입니다. 만나서 반갑고요. 오늘 촬영 잘 하겠습니다. 고백은 나만이 아는 고백.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가끔 1년 지날 때마다 아 벌써 이렇게 됐구나, 연차가 됐구나. 근데 가면 갈수록 아기가 되고 싶고 애동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요. 애동 때는 어떠한 그 신의 기운이 좀 더 남달랐나?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뻐해줘서 아기들은 3년 동안은 참 많이 느끼게 해주신다 그러는데, 갈수록 어려운 게 더 이 무속인 것 같아요. 게으르면 안 되는 게 첫째 조건이고, 남들하고 평범하게 산다 안 산다라는 얘기를 하면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싶고 출근해서 퇴근하는 보살. 아까 공무원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, 저는 공무원 보살. 왜? 저희도 충전할 시간이 있거든요. 열심히 일주일하고 또 집안에 가면 또 열심히 또 집안 생활하고요. 또 집안 모임도 있으면 참석도 하고요. 근데 12년 동안에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열심히 한다고 했던 다짐들이 약속을 내 스스로가 못 지켰던 게 더 많았던 것 같고, 게을르지 않게 평생 제가 다시 태어나도 무당이 된다면 또 되겠지만,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먹었던 욕심 조금 줄이려고 해요. 그리고 천천히 공부도 하고, 그리고 경전에는 어찌됐든 내 지인들 뿐만이 아닌 모든 여러분들, 지금 참 경기가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. 근데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빌어드릴 테니까 저희 무속인 선생님들과 저희 또 금영당 찾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경자년에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간에 좋은 일 많이 있도록 빌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금영당은 네. 이런 곳이다. 좀 어필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? 금영당 불쌍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분들이 많이 오시는 데인 것 같아요. 사연들이 참 많으세요. 아픈 분들도 많으시고, 근데 제가 제일 좋은 건 장애인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세요. 근데 저희 금영당이 계단이 두 개예요. 높은 계단은 아니지만 조금 높지만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다 보면 제가 업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. 근데 제가 허리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분을 모시고 들어와야 되는데, 정말 거짓말 않게 할아버지가 몸에 실렸는지 몰라도 업고 올라와서 제가 기어서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, 제가 그분을 떨켰어요. 신발장 앞에서. 근데 기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짐한 건 뭐냐면, 제 몸 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. 주신 이 건강함에 감사하고, 또 그분들이 되게 잘 됐어요. 정말 잘 되고 뉴스에도 나왔어요. 요번에 자랑 한번 할게요. 정말 잘 된다고 상 받는다고 했는데 진짜 큰 상 받으셔서 뉴스에도 나오셔서, 그 장애인협회에서 그 회장님이신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아니라 더한 분들이 오셔도 저희 금영당에는 제가 빨리 돈 벌어서 계단 얕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